인생의 오타를 스파르타로 고쳐줄 백발백중 1타 강사가 왔습니다. 핵심만 딱딱 짚어드립니다. 1타 강사. 매월 1일마다 월요일마다 하는 그런 다짐 있잖아요. 제가 지금 관장님 앞에서 얘기하기 좀 민망한 얘기지만 아, 나 이번 연도에 진짜 살 뺄 거야. 나 무조건 살 뺀다. 나 진짜 살 다 뺄 거다. 약간 이런 다짐. 오늘 운동과 다이어트를 제대로 알려줄 1타 강사님 모셨습니다. 샘디도 진짜 관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만나 뵙고 싶었거든요. 바로바로 바로 양치승 관장님입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보라로 보고 계신 분들이 어? 김민규 배우님 오셨나? 라고. 아니라고. 김민규 아니라고. 와, 진짜 똑같다.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우리 네. 관장님이 오셨습니다. 네. 또 약간 또 이제 딱 벗으면 또 다르잖아요. 그 김민규 씨와 또 다르잖아요. 느낌이. 그러니까 얼굴은 똑같은데 몸이 좀 달라서 이제 몸으로 좀 평가해 네. 주십시오. 네. 맞습니다. 그 양치승 관장님 맞고요. 지금 보는 라디오 보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죠. 한 번만 카메라 보고 다시 한번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 오셨습니다. 김민규 아니면 양치승입니다. 어, 이게 이제 익숙한 인사인가 보다. 맞죠? 오해들 많이 하시니까. 많이들 물어봐요. 아니 그냥 지나가면은 그렇게 알아볼 것 같아요. 아 근데 이런 얘기를 많이 어? 김민규가 몸이 저렇게 컸어? 막 이런 얘기들을 뒤에서도 많이 어, 얘기하죠. 근데 실제로 들어오실 때 와 그 몸이요? 진짜 다르긴 달라요. 네. 딱 걸어 들어오실 때 그 뒤에서 아우라가 나더라니까요. 네네. 이 몸을 만들기까지 얼마나 또 오래 걸리셨을 거예요. 맞죠? 아니 근데 뭐 이 운동이라는 거는 뭐 그러니까 고통이나 이런 거보다는 즐겁게 하면 좋아요. 즐겁게. 어, 재밌게. 진짜 싫어. 트레이너 쌤도. 아, 트레이너 쌤 듣고 아, 운동 어떻게 너무 힘들어요 하면은 아, 운동 뭐 재밌지 않냐? 즐겁다라고 하는데. 그런 건 똑같아요. 우리 세미 씨가 지금 방송하면서 재밌잖아요. 이런 것도 사실 똑같은 거예요. 아. 누구한테는 어, 이게 좀 힘들 수도 있고 스트레스일 수도 있는데 좋아하잖아요. 아~ 똑같이 운동도 좋아하는 사람들도 좋아하고. 어 그러면 혹시 원래부터 운동이 좀 재밌었어요? 시작 때부터? 저 원래 운동 좋아했었어요. 원래, 어렸을 때부터? 네, 어렸을 때부터 보통 이제 중학교 때부터 학교 다닐 때 제 체육부장만 연달아 했거든요. 그래서 아~ 계속 운동하는 것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오, 네. 근데 일이면은 보통 싫어할 뻔도 한데. 아니, 사실은 제가 처음에 네. 배우가 되고 싶어서 이제 배우를 조금 하다가 이제 이 헬스 트레이너 쪽으로 오긴 했지만 네. 이거를 함으로써 아 너무 재밌구나 이래갖고 완전 빠져든 거예요. 된 천직을 찾았네요. 네네. 샘기도 말하는 게 너무 재밌거든요. 그죠? 네. 근데 저는 사실 체육관에 있는 게 보통 하루에 한 14시간 정도 있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래요. 어, 지겹지 않냐. 뭐가 자꾸 이제 처음에는 어. 좀 오래 하다 보니까 한 10년 정도 했을 때는 어 내가 어떤 감옥살이 하는 느낌이야. 네. 나가지를 못하니까. 네. 근데 그게 조금 지나니까 안에 있는 게 너무 좋아요 이제. 어. 체육관 밖은 위험해. 어, 위험해요? 위험해요. 체육관 밖은. 집 들어가는 게 싫은 게 아닐까요? 체육관 밖은 위험해요. 체육관 안에는 기구들도 많고 사람들도 많잖아요. 네. 그래서 즐거워요. 아니 그 쇠들이 더 위험한 거 아닐까요? 쇠들은 아무 소리 안 합니다. 어, 막. 자기한테 오길 바라지 먼저 가진 않아요. 소름 돋아요. 네네. 아니 근데 이거 아까 살짝 짝짝이 분들을 위해서 살짝 소개를 하자면 네네네. 본인 입으로 살짝 얘기해 주세요. 어떤 분들을 좀 이렇게 트레이닝을 해줬는지 아, 유명하신 트레이닝요? 분들 중에 제 듣기로는 굉장한 분들이 많았거든요. 아, 오늘 이게 라이브잖아요. 네. 근데 오늘 아침에 이제 최강희 씨. 최강희 씨하고 배우 최강희 씨하고 어, 그러면 들어오고 저랑 좀 헷갈리지 않았어요? 제가 최강희 씨 닮았다는 얘기를 누구 죄송합니다. 사람이 닮으려면 저같이 네. 김민규랑 완전히 아니, 똑같이 생기던지 제가 솔직히 말하면 감히 어설프기다면 그러니까요 저는 약간 어? 50% 머리 색깔 비슷해 머리 색깔 우리 강희 씨 머리 색깔 그 색깔이었어 따라했어요 아 그랬군요 그러니까 저는 또 얼추나 감히 앞에서 제가 이렇게 말할 건 아니었네요 아니야 근데 오늘 제가 세미 씨 처음 뵀잖아요 네. 근데 딱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어요 뭐요? 제가 어 박세미 라디오 나오 어 이분이 누군가에서 좀 자세히 네. 봤어요 그래서 아 이분이 그냥 어 그렇구나 했는데 와서 막상 딱 보고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어요 뭐요? 엄청 미인이시네요 제가 그 얘기 많이 듣거든요. 그죠? 실물 미인이라고. 아 진짜로? 제가 네. 농담이 아니라 이거는 뭐 이게 아부가 아니라 네. 딱 들어와서 깜짝 놀란 게 어? 굉장히 미인이셨네. 화면이 안 봤는데요? 근데 중요한 건 사람들이 저를 화면으로 본다는 거.
그래서 라디오만 하시는 거예요? 아, 네 맞아요. 목소리만 들려주기. 근데 아 이게 보이는 거구나. 보는 라디오를 너무 좋아해서 또 그것도 문제예요. 아, 근데 네. 미인 씨 미인이시다. 아, 감사합니다. 네네네. 근데 마저 이어가자면 네네. 자랑 한번 해주세요. 네, 최강희 씨 자랑은 지원했고요. 아니고 네. 오늘 아침에 아니, 자랑이죠. 아유, 최강희 씨하고 방금 이제 마지막으로 성훈이 수업하고 성훈 배우 성훈이. 네. 네, 성훈 수업하고 뭐 그렇게 봤습니다. 뭐 다니는 분들이 뭐 많이 있죠. 뭐 진서연, 뭐 김숙, 네, 뭐 한효주, 수연, 뭐 은문석, 뭐 기타 등등 많이 있습니다. 와, 지금 다니는 친구들이. 네. 진짜요? 네. 그 방탄소년단의. 어, 친구 진이는 예전에 좀 가르쳤었고. 와, 어, 네. 아 진서연 씨도 운동 광이시잖아요. 아 광이죠. 소연이 완전히 그냥 우리 저희 체육관에서 부관장이라 부릅니다. 아 진짜요? 네네. 그 정도로요? 네네. 와, 자 그러면은 일단 짝짝이 분들에게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네. 날이면 날마다 오늘 일타 강의가 아니죠. 양치승 관장님께 궁금한 질문들은요 모두 모두 보내주세요. 제가 하고 있는 홈트 루틴 봐주세요. 아니면은 아침은 굶고 점심 든든히 저녁 간단히 먹고 있어요. 제 식단 좀 봐주세요. 이렇게 홈트 PT 다이어트 식당 등등 모든 질문을요 문자번호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자 지금 이제 고민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는데 일단 샘디 고민부터 살짝만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샘디도 20kg를 뺐거든요. 어 많이 뺐어요. 20kg를 뺐다고요? 네. 68kg에서 48kg까지 뺐는데 네네. 네, 그래서 이제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네. 수업할 때 우리 양치승 관장님께서는 또 수업이 어떤 편이세요? 약간 좀 호랑이? 아니면 약간 부들부들한 약간 소프트 아이스크림? 아, 저는 약간 완전히 무지개빛 것처럼 바뀌어요. 계속요? 네, 아까 왜냐면은, 들어보니까 안 나오면 전화해가지고 나오라고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안 나오니까 전화하는 거고. 근데 안 나오는데 전화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보통 분들이 안 나와서 전화하면 어 무섭다 이게 아니라 네. 어디야? 무슨 무섭잖아요. 일이 무서웠나요? 앞으로는 그냥 문자로 하겠습니다. 어디야? 근데 그 근육이 막 보이면서. 아니 근데 저는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친구들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좀 파악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뭐 배우들이면은 이 친구가 약간 실장 역할 같은 걸 하면 굉장히 좀 샵하고 좀 멋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뭐 한 달밖에 안 남았다. 그럼 몸 상태에 따라 굉장히 강하게 간다든가 네. 아니면 어떤 친구들은 뭐 우리 민혁이 같은 CN블루 민혁이라고 있어요. 네. 이 친구는 드러머 강민혁 씨라고. 네, 얼마 알죠, 알죠. 민혁이는 약간만 어 좀 잘하네 그러면 진짜 열심히 하는 친구예요. 오, 샘디가 그런 스타일이에요. 네네. 오. 그걸 파악을 해주시는구나. 어,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맞춤식이네요. 그렇죠. 왜냐면은 어 이 친구 성격에 따라 운동을 공감해주고 가는 건데 왜냐면 아무나 막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네. 왜냐면은 어떤 사람들은 야 너 똑바로 안 해 이래하고 상처 받으면서 어 나가기 너무 힘들 이러면 의미가 없어요. 제가 그래요. 그러면 계속 이 친구 아무리 많이 먹고 막 이렇게 막 한다고 해도 계속 이게 잘할 수 있다는 이게 개그맨 해줘야 돼요. 오, 안 그러면 당근과 채찍을 네, 계속 뒤로 물러나요. 그리고 전화 오면 안 받게 되고 문자 하면 안 읽게 되고 그러다 안 나가게 되는 거예요. 안 나가게 돼요. 그러면 이 친구가 운동 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굉장히 좀 잘해주죠. 네. 하고 이 친구가 여기에 안착할 수 있게끔 해줘 일단은. 네. 그다음에 이 친구가 어떤 스타일이 좀 변해요 제가. 아~ 왜냐면 안착했다고 해서 너무 그래버리면 계속 네. 또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럼 거기서 이제 안착됐기 때문에 얘는 어떤 뭐 욕을 하든 뭐를 하든 나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거기에 이제 계속 섞어주는 거죠. 아, 맞아요. 샘디도 처음에 이제 트레이닝을 받았을 때 계속 감시하고 세미님 40분 런닝머신 하세요. 왜 내려왔습니까? 이러니까 안 나가게 됐는데 네네. 나중에는 칭찬해주시는 트레이너쌤을 만났는데 네네. 아 오늘은 20분만이라도 런닝머신 하러 가야지 네네. 이런 마인드로 바뀌더라고요. 아, 그럼요, 그럼요. 그러면 또 식단에 대해서 얘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샘디는요 정말 조금씩 자주 먹는 편이에요. 네네. 식단을 기본적으로 하고 먹고 싶은 거는 배 절대 안 부르게 그럼 다 먹을 수 있더라고요. 그렇긴 이건 하죠. 네네. 식단 어때요? 나쁜 건 아닌데 네. 그것도 그냥 쉽게 말해서 조금씩 자주 먹어요. 물론 좋죠. 근데 조금씩 자주가 어떤 스타일의 식품을 먹는지에 따라 좀 많이 틀리죠. 왜냐면은 조금을 뭐 계란을 두 개 먹고 뭘 먹었어요. 아니면 어떤 분들은 뭐 초콜릿을
뭐 뭘 먹었어요. 네. 이런 거는 완전 다른 느낌이기 때문에. 아, 그러네요. 조금씩 자주 먹는 건 사실은 좋긴 좋아요. 근데 네. 어떤 물질을 먹냐에 따라도 아, 또 틀리죠. 그러니까 약간 닭가슴살을 조금씩 자주 먹는 게 베스트다라는 아, 말씀이에요.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닭가슴살도 탄수화물도 적당히 섞여 먹는 게 가장 좋고 운동 전이냐 후냐 아니면 운동을 하는 분이냐 안 하는 분이냐 아침이냐 저녁이냐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죠. 왜냐하면 조금씩 먹어도 저녁 같은 경우는 사실 탄수화물 자체가 들어가면 힘들죠. 네. 사실은. 네. 그렇기 때문에 단백질 위주의 조금씩 먹는 게 더 추천드리고 아침에는 활동이 강하다 보니까 네. 탄수화물과 단백질이 섞여 있는 게 좋고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조금씩 활동에 그 따라서 활동에 따라 틀린 거고 아니 근데 그러신 분이 네네. 너튜브에 네네. 양치승의 막튜브를 보면요 떡볶이 먹방 영상이 참 많아요. 이런 영상 때문에 샘디가 이번 주말에요 그 엽기적인 땡땡 알죠? 그거를요 폭파했어요. 이 지금 글 쓰신 분이 누구죠? 이거요? 어, 왜요? 찾아가. 찾아나려고요. 지금 어깨 근육이 여기까지 귀까지 올라가는 걸 제가 봤거든요. 도망가 작가님 도망가. 이런 거 올리지 말라 그랬죠. 이런 거 차단시켜야 저는. 아니 그래서 이유가 뭡니까? 이 떡볶이인데 솔직히 맛있잖아요. 맞죠? 맛있죠. 그리고 네. 저는 떡볶이를 워낙 좋아했고 좋아하고 네. 그다음에 떡볶이를 만들어서 우리 직원들을 식사를 많이 챙겨줘요. 네. 그리고 오전에 저희가 특히 저희 채권 오면은 오전에 떡볶이를 굉장히 많이 해요. 먹고 활동을 시작하게끔 계란이랑 같이. 어? 아, 그 헬스장에서 체육관에서 네네 그 세탁실이 있어요 안쪽에 떡볶이를 해놓는다고요? 떡볶이를 제가 직접 해줘요 직원들한테. 아, 요리도 잘하세요? 요리도 뭐 잘하는 것보다는 좋아합니다. 아, 근데 그 떡볶이 안에 뭐 닭가슴살 들어가거나 이런 게 아니라? 들어가죠. 계란 한 판씩 들어가 있어요. 아, 잠시만요. 네. 아니, 떡볶이가 아니라 에이, 계란이잖아요. 계란 근데, 볶음이잖아요. 아니 알다시피 계란 아니 떡볶이 국물에 계란이 얼마나 맛있는지 아시죠? 알죠. 그러니까 단백질도 맛있게 먹는 거야. 아, 그러니까 떡볶이만 먹는 게 아니라 계란볶이라고 이제 거기에 떡이 살짝 들어간 거네요. 계란볶이에. 아, 떡이 살짝은 아니에요. 어, 떡도 어, 많아요. 떡도 탄수화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오전에 네.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적절히 오. 섞인 상태에서 네. 활동을 하게끔 하는 게 더 좋고 뭐 완전 단백 완전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야 네. 그게 별로 좋진 않지만 어느 정도 활동을 하면서 유지를 한다 그러면은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그러면 식단을 포기할 수 않으니까 그렇게 하면 그러면은 그렇게 맛있는 떡볶이 레시피 있잖아요. 국물 떡볶이 네네네네. 여기 김윤희님께서도 관장님 국물 떡볶이 레시피 좀 알려주세요. 야, 이거는 제가 아, 이제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더라고요. 야, 알려주세요. 큰일이네. 아니 저는 이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뭐 땡땡 떡볶이 땡땡 떡볶이 레시피를 어느 정도 제가 다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레시피들을 다 거의 해보고 만든 저만의 결정체는 이거예요. 학교 앞 떡볶이가 가장 맛있구나. 아. 저희가 학교 앞에서 먹었던 떡볶이 옛날 고추장 떡볶이 있잖아요. 맞아요. 저는 그게 제일 맛있더라고요. 아, 맞아요. 왜냐면, 떡도 얇고 가늘어가지고. 네, 요즘은 너무 음식처럼 돼 있어서 야, 이게 떡볶이인가 분식이 아닌 음식처럼 돼 있어서 그게 맞아요. 조금 불만이긴 한데 카레가루 넣고 네, 막 그래서 저는 오리지널 스타일이긴 한데 저는 이제 레시피가 별거 없습니다. 고추장하고 네. 조미료하고 네. 조미료는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떡볶이는. 아유, 당연하죠. 그다음에 설탕. 네. 그다음에 거기에 간을 맞춰서 간장이 조금 들어가고 오, 네. 저는 후추 향이 별로 안 좋아해서 후추는 안 넣습니다. 이거는 뭐 알아서 첨가하는 거고요. 네네네. 끝인가요? 네. 아, 기본적인 떡볶이 그냥 레시피인데요. 네네.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네. 비율이에요. 비율. 아, 제일 중요한 걸 안 알려주셨네요. 비율. 아니 비율은 저도 이제 손으로 그냥 넣기 때문에 문대중으로 보고 그냥 넣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냥 계량을 하진 않는다. 네. 확실히 그래요. 계량하지 않고. 이 기본적으로 넣는 게 진짜 맛이 완전 달라요. 아, 누가 하냐에 따라. 맞아요. 근데 아무리 똑같이 따라해도 하는 사람에 따라서 맛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있자면은 네. 약간 멸치나 국수를 내잖아요. 국물을. 네. 근데 제가 진하게 내보고 흐리게 내보고 물도 넣어보고 했는데 네. 가장 괜찮은 제가 보니까 진한 것보다는 약간 이게 넣나 안 넣나 할 정도의 흐린 느낌이 맛은 제일 좋더라고요. 오, 거기에 또 뭐 비벼 먹거나 섞어 먹기도 딱 네네네. 좋잖아요. 네, 그 진하면 국물이 너무 좀 다른 느낌으로 갈 수가 있어요. 오. 근데 농도를 약간 희석해 가지고 하니까 네. 떡볶이의 그 감칠맛이 훨씬 더 낫더라고요. 아, 근데 네. 헬스 관장님이신데요. 운동 이야기 언제 할까요, 저희? 운동 이야기를 하러 저 떡볶이 먹는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착각했어요. 오늘 관장님으로 오신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잘못 오신 게 아니라 맞게 오신 거고. 그 무슨 저 창업 박람회 옆으로 가려고 했는데. 아니요. 여기... 잘 오신 거고. 아, 그렇습니까? 이제 운동 이야기를 들어갈 겁니다. 알겠습니다. 어차피 저희 4부도 남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
살을 다 떡볶이 이야기로 했는데 저 우리 김미희님께서 나이 드니 살이 더 안 빠져요. 정말 미쳐버리겠어요. 저는 하루 종일 앉아있는 스타일인데요. 쉽게 살 빼는 방법 알려주세요. 네. 나이 드니까 살이 안 빠지는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나이 들면 살이 안 빠져요. 왜냐면 호르몬 때문에 살이 더 안 빠지고 이런 게 있어요. 나이 들면 호르몬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제 즉석밥을 이렇게 먹으면 그게 한 200칼로리라고 생각하면 나이가 들어서 호르몬이 떨어지면 그게 몸속에서는 한 4, 500칼로리로 인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칼로리도 더 높다고 생각하고 빠지는 형태도 더 늦게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관리하셔야지만이 조금 더 젊었을 때 운동했던 것처럼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들어서 만약에 운동을 해서 빼는 분들 있잖아요. 그럼 진짜 대단하신 분입니다. 와, 진짜. 훨씬 열심히 하셔야 돼요. 네, 맞아요. 네네. 젊어서 했으면 더 쭉쭉 빠졌을 텐데, 맞죠? 그리고 쉽게 살 빼는 방법 알려주시는데 쉽게 살 빼는 방법은 저를 알려주십시오. 쉽게 살 빼는 방법은 없어요. 없네. 노력이에요, 노력. 다들 이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럼요. 근데 저도 얘기하거든요. 식단과 운동밖에 없다. 네, 맞아요. 진짜 정답은 그것뿐이더라고요. 맞죠. 어떻게 쉽게 빼요? 네. 그럼 제가 노벨상 받았죠. 아유, 화내지 마세요. 아유, 맞아요. 아, 저 죄송해요. 아, 저 회원인 줄 알고, 카메라를 회원인 줄 알고. 뭐라고 이게. 아, 저도 이제 흥분해서 제가. 아, 저도 저희 카메라. 지금 PT쌤인 줄 알고. 네네네. 완전 저희 PT쌤한테. 쌤이 저한테 지었던 네네. 표정을 제가 그대로 봤거든요. 저도 제가 카메라 회원 얼굴인 줄 생각하고 죄송합니다. 네네. 와, 아니 운동 이야기하고 하니까 벌써 3부가 호로록 지났는데 자 이제 운동 관련 질문을 정말 받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4부에서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시작인 거니까요. 야, 4부에서도 우리 양치순 관장님과 함께 할 거고요. 운동하면서 다이어트를 하며 들었던 모든 질문들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샵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는 무료입니다. 진짜 진짜 사부에서 무조건 운동 얘기합니다. 우리 꼭이에요. 진짜예요. 따뜻한 우리 햇살 같은 널 매일 너와 함께 떠나고 싶어 바람 하늘만큼 두근거리는 하루 한낮의 수다 박세미의 수다가 체질. 자, 박수채 4부 시작했습니다. 우리 양치순 관장님과 1타 강사 떡볶이 아니 운동편 함께하고 있습니다. 와, 너무 재밌네요. 저희 광고 나올 때 아, 이건 56부까지 해야 되는데 막 이런 얘기 했거든요. 왜냐면 지금 저희가 준비한 게 또 많은데 우리 짝짝이 분들이 질문을요 너무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질문을 읽고 해결을 해드리는 1타 강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314님께서 전 어깨가 좁고 얼굴이 커서 옷이 안 어울립니다. 어깨가 넓어지는 운동법 있을까요? 있죠. 어깨가 좁고 얼굴이 크면 옷이 안 어울리는 게 맞습니다. 오. 그리고 어깨가 넓어지려면 여러분들 어깨 이게 프레임을 보면 보이시잖아요. 근데 이게 어깨가 넓어지면 어깨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등 운동을 많이 하셔야 돼요. 등. 왜요? 어깨인데? 왜냐면 어깨를 한다고 어깨가 잘하는 게 아니라 등 운동에서 프레임 이 등판이 넓어지는 느낌으로 해서 어깨 뽑아내야 돼요. 이거를. 그러니까 어깨는 운동을 하면 모양을 다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깨를 동그랗게 호박 모양에서 예쁘게 만드는 거지 어깨 운동을 해서 어깨가 이렇게 늘어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등이 늘어나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흉곽도 벌어지면서 가슴과 등 운동을 좀 강도 있게 하면 이 프레임이 점점 넓어져요. 특히 가장 그 SNS나 유명한 온라인에 유명한 분이 김우빈 씨잖아요. 김우빈 씨가 사실은 각진 어깨. 어깨가 굉장히 좁은 스타일이었는데 프레임 자체를 넓혔을 때 제가 그랬거든요. 우빈이 왔을 때 야, 너무 어깨 잡으니까 턱걸이를 굉장히 많이 시켰어요. 그다음에 벤치프레스하고. 그래서 이 전반에 있는 상정반에 있는 기운을 걸 쭉 늘려갖고 프레임을 넓힌 상태에서 어깨 이제 각도나 이런 것들이 이제 옆에서 보면 약간 이렇게 뒤에가 죽고 앞에만 이렇게 거의 대부분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안 이뻐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어깨는 약간 앞뒤나 이렇게 동그랗게 하트 모양으로 나야지 이쁘거든요. 어머나. 그래서 이제 등 운동할 때 어깨 후면을 굉장히 강조를 해서 옆에서 측면에서 그러니까 운동 잘하시는 분들 보면 어깨가 옆에서 보면 동그래요 이렇게. 와. 그런 느낌으로 잘 만들면 프레임도 넓지만 측면에서 봤을 때도 벼 보이는 거 없이 굉장히 멋있어 보이죠. 아니 근데 어떻게 손가락도 이렇게 근육이 있으세요? 와, 손도 진짜 운동 너무 잘하시게 생겼다. 와, 이거 보세요. 또 여론조사 오죠. 저. 여론조사 또. 여론조사가 엄청 많아요. 아, 요새 딱 연말이어서 또 그런 때가 왔나 봐요. 여론조사가 아주 큰 거예요. 엄청 그러니까요. 옵니다. 그래서
어깨를 만드는 것보다는 등과 가슴 훈련을 해서 이 몸 전체의 크기를 늘리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아, 네. 그게 가장 좋고요. 네. 저를 고지민님께서 네. 저는 라운드 숄더가 심해요. 어깨가 말린 거죠. 매일 폼롤러로 풀어주려고 노력은 합니다. 이거면 될까요? 제가 이런 말 할게요. 지금 이렇게 아니 근데 여기 정답이 나와 있어요. 네. 라운드 숄더가 심한데 어깨가 말려 있어요. 매일 폼롤러를 풀었어요. 네. 근데 됐어요? 안 된 거잖아. 그러니까 이것만 하면 안 되죠. 고지민님 지금 고개 숙이세요. 저도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보시면은 이제 봐봐. 아니 자기가 알고 있어. 네. 이것만 하면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맞아요. 여러분들 이 폼롤러도 이 상반 등 위에다 올려놓고 위에 이렇게 걸치듯이 이런 식으로 네네네네.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많이 라운드 숄더가 펴지긴 하는데 네. 그다음에 길게 이 척추 라인으로 해가지고 뽑아서 이렇게 약간 덤벨 옆으로 들고도 하고 막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동작도 좋지만 네. 뒤에 근육에 앞으로 쏠린 거를 뒤로 잡아줄 수 있는 저항 운동을 좀 많이 하시는 것도 좋아요. 네. 만약에 체육관을 가지 못한다고 하면 네. 저항밴드 같은 것들이 있어요. 집에서 쓸 수 있는 폼롤러가 있어요. 저항밴드 같은 거를 인터넷에서 주문하셔가지고. 아니 근데 관장님 네. 마이크에는 이분 갖다 대주셔야죠. 너무 흥분해가지고. 흥분해가지고. 아니 마이크에는 네. 말씀해 주셔야 네. 되죠. 아니 갖고 다닐 수가 있나요? 이거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아 이건 무선 마이크가 필요하세요. 네 그래서 네. 이렇게 해서 여기를 잡은 상태에서 길게 늘어뜨리면서 어깨를 후방으로 네. 그대로 뽑아주시는 운동도 많이 해주시면 더 좋죠 사실은. 그래서 저항밴드 같은 것들을 구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네네. 반복까지. 아, 네네. 아니 근데 힘이 얼마나 드시면은 이 무거운 마이크를 살짝만 잡았는데 마이크가 휙휙 움직여서. 아 지금 흥분해서. 흥분해가지고. 라디오 1, 2년 한 것도 아닌데 제가 이런 실수를 하다니. 아 근데 아닙니다. 근데 그럴만 합니다. 왜냐면은 예, 일단은 노력해주시고 그걸로 되지 않으니까. 좋습니다. 네. 네. 저 우리 4110님께서 저는 사무직인데 앉아서 할 만한 운동법 하나만 알려주세요 관장님. 이게 문제예요. 왜냐면 사무직인데 앉아 있잖아요. 저도 만약 제가 이제 사무실에 앉아 있고 저 네? 제가 이제 사무직이에요. 이러고 네? 있어요. 그럼 왜 이러고 있어요? 일어나도 되잖아요. 아 앉아서 운동하는 게 아니라 마이크 관장님 마이크. 네, 아 마이크 네. 마이크. 그러니까 왜 그런 식으로만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크 문제는 드셨어? 무슨 얘기냐면은 앉아만 있지 말고 이런 책상 있잖아요. 네. 책상 있으면 이렇게 다리 벌려서 스쿼트 하잖아요 많이. 아 그럼 이게 사실은 앉아 있는 분들한테는 네. 하체 운동이 훨씬 더 좋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앉아서 뭐 하겠습니까? 솔직히. 다 보면 인터넷 보면 이런 거죠. 이런 거. 아 다리 올렸다 뭐 내렸다 하는 거 앉아가지고. 뭐 이런 거. 뭐 그리고 책 다리 사이에 맞습니다. 책 끼워가지고 그런 버티고. 거, 다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럴 바에는 아싸리 의자에서 일어나시고 네. 책상이 앞에 있으시잖아요. 네. 살짝 짚고 넘어가지 않게끔만 그냥 깊숙이 앉았다가 일어나는 정도가 훨씬 더 효과적이죠. 커트. 그럼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약간 이게 내로우 형식 그러니까 좁은 거 말고 약간 와이드 형식으로 네, 좀 그럼 넓게. 약간 뒤쪽으로 앉아계시기 때문에 네. 허리나 이런 것들이 더 불편할 수 있으니까 와이드 형식으로 해서 엉덩이나 안쪽이나 척추 쪽에 많이 힘이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운동하시면 더 좋죠. 와, 한 번도 앉아서 운동하는 거에 있어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네. 무릎을 올렸다 내렸다만 생각했는데 네네. 앉아서 스쿼트를 한다고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네네네. 근데 스쿼트는 충분히 완전 일어나지 않아도 네네. 되거든요. 충분하죠. 이게 충분하거든요. 네. 와, 스쿼트... 반복을 하면 무릎 쪽으로 오진 않아요. 네. 왜냐면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죠. 자, 이 상태에서 하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어, 맞아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되게 힘들어요. 아, 그리고 무릎이 이게 좁은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위험할 수도 있지만 무릎이 아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다리를 이렇게 팔 벌린 것처럼 벌려. 네, 팔을 벌리고 발끝도 45도로 벌려. 네. 그리고 무릎이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옆으로 벌려주는 거예요. 옆으로 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 벌렸다 내렸다가. 네네. 이게 만약에 좀 안 되시는 분들 이게 책상 잡고 하면 돼요. 이런 네, 식으로. 책상 잡고. 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네. 이렇게 칠 수도 있죠. 이거 봐봐. 어, 그럼요. 그럼요. 칠 수 있어요. 오늘 완전 업무가, 일어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오늘 업무가 뭐더라? 어, 좋아. 이렇게. 근데 약간 오른쪽 카메라 보시면은 네네. 지금 조금 추한 느낌이. 아, 아, 네. 네. 보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저희는 아, 카메라 여기도 있었군요. 카메라가 온갖 데 다 있습니다. 여기는 온갖 데 다 있어서. 아, 죄송합니다. 저는 저쪽만 있는 줄 알고. 아, 그래도 제가 제 카메라로 네네. 또 찍었으니까 제가 아, 오늘 인별그램에 방금 알겠습니다. 보여줬던 그 동작 알겠습니다.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네. 아 어, 너무 재밌네요. 많이 맞죠? 땀 많이 나죠? 자, 낭만 아줌마 박 씨께서 다이어트 할 때 꼭 이거 먹어라 하는 대표 음식 두 개 반대로 이거 절대 먹지 마라 하는 대표 음식 두 가지 알려주세요. 대표 음식은 이제 단백질이 가장 기본이긴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표 음식은 굳이 두 개, 세 개가 아니라 단백질 종류를 드시면 되고 아~ 절대 먹지 말아야 될 대표 음식이라고 하면 국물 있는 거 안 드시면 돼요. 아, 국물이랑 당 같은 것도 안 드세요? 네네네. 뭐 그런 건데 그런 국물 있는 게 가장 사실은 아~ 다이어트엔 가장 국물 떡볶이 잘 만드시잖아요. 누구시죠?
이럴 때면은 김민교 씨가 오시고. 누구시죠? 아니 떡볶이 이야기할 때는 저 배우 김민교입니다. 네네. 그리고... 양심 관장님 부를게요. 네. 아 네네. 그래서 네. 찌에나 이런 국물 있는 거 안 드시는 게 제일 좋아요. 아 네네. 맞습니다. 네. 너무 웃기네요. 자 7195님께서 저는 5세 쌍둥이 남매 엄마예요. 아들은 29.5kg 딸은 16.8kg로 한 명은 심한 과체중 한 명은 심하게 작아요. 어? 쌍둥인데요? 어린 아이들에게 좋은 운동 있을까요? 5세잖아요 5세. 어 근데 쌍둥이가 몸무게 차이가 5세는 5세는 제가 봤을 때는 운동보다는 식단을 좀 더 잘 지켜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드님은 약간 과체중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약간 그 간식 같은 거를 좀 끊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따님 같은 경우는 좀 좋은 영양소 있는 음식을 좀 만들어주는 게 더 낫지 않나 싶은데 물론 그러니까 이게 좀 어떤 식으로 좀 달라요. 왜냐하면 아들과 딸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네. 이게 뭐 운동 쪽보다는 식단 관리가 더 좋은 좋은 음식 드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사실 5세 아이는 어떻게 하기 좀 힘들잖아요. 맞죠? 그때는 운동을 스트레스를 주는 것보다는 그냥 잘 먹게 하되 네. 간식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좀 뭔가 이제 좀 아이들이 성장하기에 좀 불편한 음식들 네. 있잖아요. 그런 거를 좀 배제하는 게 더 좋죠, 사실은. 아, 네. 네. 근데 잘 먹는 건 또 나쁜 건 그럼, 아니니까요. 그럼요, 그럼요. 네. 네. 자, 우리 유명전님께서 네네. 관장님 초육 아들이 엄청 말랐는데 복싱을 10개월 보내니 살은 안 찌고 마른 근육이 생기더라고요. 한창 클라인데 마른 근육이 생기면 안 클 수도 있다는데 이 말이 맞나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보통 이제 운동선수들이 키가 작은 분들이 많아요. 네. 왜냐면 이 아시아계 특히 한국분들이 키가 큰, 뭐 큰 분보다는 작은 분들이 좀 운동을 잘하는 이유가 뭐냐. 보디빌딩 쪽에서도 좀 작다 보니까 네. 근육이 빨리 붙어요. 아. 그러니까 약간 긴 분들보다는 짧은 분들이 알차 보여요. 그리고 알차 보이는 것도 있지만 이 수행 능력이 빨리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 좀 더 잘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운동선수로 많이 뽑히죠. 오. 그러다 보니까 아. 운동을 저렇게 하면 키가 작구나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데 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분들이 좀 더 빨리 붙고 네네네. 보기에도 붙고, 알차고 네네. 그렇다 보니까 아 작은 사람 그러니까 운동을 열심히 하면 저렇게 작구나 하는데 그건 반대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더 잘하고 네. 보통 보디빌딩은 이렇게 이런 거죠. 이게 만약에 하체 운동을 해서 네. 이 허벅지 근육을 키우는데 큰 분들은 이만큼씩 앉잖아요. 네. 작은 사람들은 이만큼만 앉으면 다 한 거예요. 그래서 관장님 편하셨나요? 누구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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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저 웃겨주려고 나오신 거예요? 네, 네, 네. 아 근데 사실 진짜로 맞네요. 네네네. 키 크신 분들보다 작은 분에게 훨씬 더 눈이 가거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바디빌딩 특히. 네. 네네. 그러니까 복싱도 저희 체육관에 복싱이 있긴 한데 그 정도 그 마른 근육이 생기면 뭐 안 클 이런 건 아니고요. 운동은 초등학교 6학년 아들이 이게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네. 줄넘기도 많이 타거든요. 네. 복싱은 그러니까 계속 가리키면은 훌륭한 선수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네. 좋을 것 같아요, 진짜. 그럼요, 그럼요. 진짜 지금 청취자분들께서 김민교 씨가 자주 나오시네요라고 얘기하시는데 네. 너무 웃기네요. 자, 우리 낭만 아줌마 박 씨가 바로 답을 주셨어요. 네네. 아 건더기는 괜찮아요라고 아까 다이어트 때 먹으면 안 되는 음식 물으셨던 분이 국물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건더기는 되나요라고 하는데 지금 그러니까, 약간 시비 거시는 거죠? 약간 이거다 마라탕에 안에 건더기만 먹는다 이건데. 그러니까 물론 국물을 만약 이게 만약 마라탕 말씀하셨으니까 마라탕을 네. 하시는데 네. 건더기만 먹으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열이 찐다고 하면 국물을 먹으면은 7까지 찌는데 네. 국물을 안 먹으면 훨씬 덜 찐다는 얘기죠. 근데 그러니까 그 안에 국물을 많이 머금고 있잖아요. 머금고 있죠. 근데 그 머금고 있는 거에 국물까지 먹으면 난리 난다는 그러니까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아 건더기를 이거를 괜찮나요는 사실 괜찮진 않죠. 아, 근데 안 괜찮은데 먹고 싶은 저 네, 마음이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국물이 있는 거 국물만 라면도 마찬가지잖아요. 국물 안 마시고 라면 건더기 먹으면 좀 더 낫다. 이런 걸 설명해 드린 겁니다. 네. 네. 아, 오늘 진짜 너무 많이 웃었네요. 우리 안동률님께서 아내가 다른 곳은 다 빼빼 말랐는데 등살이 잡힐 정도로 출렁거려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집에서 쉽게 등살 빼는 것 좀 알려주세요. 아, 다들 질문이 하나가 들어가 있죠. 네. 두 글자가 쉽게. 쉽게. 뭘 그렇게 쉽게 잡고 하려고 그러세요? 운동을 쉽게 하시면은 말짱 도루묵입니다. 좀 힘들게 하시는 게 좋고. 맞아요. 그리고 빼빼 말하는데 등살만 약간 그 체질적인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한쪽만 너무 유독 발달된 분. 네. 체지방이 끼는 분들이 있는데. 네. 등살 빼려면은 그 저런 거 하시면 돼요. 그 엎드려서 슈퍼맨. 아, 배 대고 이렇게 팔다리 뒤로 만약에, 싹 올리는 거? 네,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자고 일어났어. 네. 베개가 있으면 베개를 배 앞에다 두세요. 네. 이렇게 엎드려. 네. 엎드려. 제가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네네. 카메라 잡아주세요. 네네. 위에 있죠. 네. 그렇죠. 마이크 그렇죠. 대고 말씀해 주세요. 네네네. 네. 거기서 네네 그 상태인데 그 상태에서 팔꿈치를 척추 쪽으로 뒤로 뽑아 보세요. 그렇죠, 그렇죠. 그 상태 앞으로 뽑아. 앞으로 뽑아. 이렇게 내려왔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쭉. 쭉, 쭉 아, 뒤로 이렇게. 뒤로 뽑아. 그렇죠. 뒤로 이렇게. 그렇지. 앞으로 쭉 갔다가 관장님 좀만 옆으로 비켜봐요. 그렇죠. 안 나와 안 나와. 됐어요. 네, 나왔어요. 네, 네, 이렇게, 나왔어요. 어. 이렇게,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그거야. 그거야.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맞습니다. 이런 식에 이런 식으로. 네, 네, 네. 오.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러면 팔꿈치를 더 뒤로 보내야 돼. 더 그렇지. 그렇지. 더요. 이렇게 더. 요런 느낌으로. 아! 요 아까 그렇죠. 요런 느낌으로 하면 등이 많이 숙이 되죠. 네, 네. 어, 괜찮아요? 네, 네. 와 방금 와 너무 시원하다. 와 네, 확실히 바로 이 짧은 네, 괜찮아요? 아니 저희 어, 핀 마이크 주세요. 감독님 저희 핀 네. 마이크 주셔야 돼. 아 이렇게 저희가 불편하다. 네네 핀 마이크 주세요. 네. 인별그램에 이것도 역시 똑같이 네네. 영상을 뺄 수 있으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네. 자 우리 송정현님께서 양관장님 저녁 6시 이후엔 반드시 안 먹어야 하나요? 어 이거 옛날부터 6시 이후에 안 먹어야 살 빠진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 있죠. 근데 이거는 네. 뭐 지금 말씀하신 게 맞아요. 자는 시간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네. 일하는 루틴 다르잖아요. 네. 어떤 분들은 10시 그러니까 이거는 예전에 우리가 보통 뭐 한 9시에 출근을 하면 네. 뭐 6시에 퇴근을 하고 네. 집에 가서 식사를 하고 네. 뭐 10시 11시에 주무시잖아요. 네. 요런 거에 맞춰 있다고 생각하시면 아. 만약에 내가 한 두세 시에 자 네. 그러면은 한 8시 9시에 드셔도 되는데 오, 맞죠, 맞죠. 문제는 뭐냐면 6시 이후도 이것도 조금 잘못된 게 뭐냐면 활동량이 있냐 없냐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만약 이런 거죠. 6시에 먹었는데 7시에 자 네.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 맞아요.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네. 이거는 그냥 그러니까 회사원들 그러니까 네. 우리가 가장 많은 직장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의 생활 루틴이죠. 거기에 맞춰 있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이게 딱 자기한테 맞다 그럴 수는 없지만 이걸 대비해서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네. 6시 이후에 먹어도 뭐 되는 그거는 운동을 열심히 했다 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네. 보통 6시에 식사하시고 네. 보통 운동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네. 그러면은 단백질 보충을 좀 해줘야 하기 때문에 또 끝나고도 드시는 분들 많거든요. 어,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네, 왜냐면은 이렇게 운동을 했을 때 가장 네. 흡수를 빨리 한 시간 내에 흡수를 해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몸에서는 단백질을. 네. 그러면 그때 단백질 흡수해줘야 돼요. 와. 그러면 안 먹으면 근손실이 오죠. 그래서 네. 먹는 것까지가 운동이잖아요. 네. 그런 거 생각하면 그런 거 패턴은 자기가 어떤 생활 습관을 갖고 있고 어떤 직장을 다니면 이런 것들 다 맞춰주긴 해야 돼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마찬가지. 그러니까 네. 다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 맞춰주시면 됩니다. 아, 네. 우리 추수연님께서 다른 곳은 괜찮은데 팔살이 근육량이 부족한지 출렁거려요. 팔뚝 물살은 어떻게 해야 근육이 생기게 할 수 있을까요? 출렁출렁. 많이 이거, 있으시죠. 네. 이거 할 때 엄청 추하잖아요. 네네. 날개 달렸잖아요. 팔 흔들 때. 이게 그 지방이 좀 많이 전체적으로 끼는 분들이 있고 아까도 네. 말씀드렸지만 이 체질적으로 여기만 끼는 분들이 있어요. 네. 옆구리만 끼고 배 위에만 끼고 막 이런 분들이 있는데 특히 호르몬 좀 이상이 나 좀 나이 드신 분들이 가장 많이 끼는 데가 팔뚝살. 여자들 특히. 네, 여기 부유방. 네 부유방. 네, 그다음 팔뚝. 여기 옆구리 뒷구리. 뭐 허벅지 뒤쪽. 네. 뭐 이런 것도 제일 많이 끼는데 근육량을 키우려면은 사실 이런 데서도 하셔도 돼요. 네. 그냥 테이블에서. 네네. 어떻게요? 딥스 운동이라고 해서 그냥 뒤로 돌아서 그냥 하면 되죠. 뒤로 돌아서요? 네, 또 뭘? 오, 네. 뒤로 돌아서. 아 앉았다 일어났다 와 아니 사무실에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네요. 기본이죠, 기본. 네네. 기본입니다. 네네. 그리고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네. 그냥 뒤로 빼주는 거. 아 뒤로 빼주는 네네. 거요? 그냥 물병 들어도 되고 그냥 맨손으로 하셔도 돼요. 아령 그리고 1kg, 2kg짜리는 거의 둘 수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 둘 되고. 네네. 어. 물병 왜 우리 500ml짜리 있잖아요. 네. 이런 거 갖고 그냥 익스텐션 같은 거 하셔도 돼요. 좋습니다. 그런 거 많으니까 뭐는 얼마나 노력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운동 보여주셨던 꿀팁은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인별그램에 몇 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님께서 땀 흘리는 운동 후에 바로 의자에 앉지 말라는 얘기가 있던데 그거 왜 그런 거죠? 음? 이거는 왜 운동 후에 의자를 앉지 말라는 소리라죠? 의자가 더러워진가 보죠? 뭐라고요? 네. 아니 운동 후에 바로 의자에 앉지 말라는 거 이거 누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다라는 거고 보통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운동하시는 전문가분들이. 아니. 네. 말이 안 되잖아요. 저도 좀 놀라긴 했는데. 이거는 아니 엉덩이가 커진다는 속설이 있다는데 네. 이것도 말이 안 되죠. 아니 그리고 엉덩이가 커져야 되잖아요, 사실. 엉덩이 커야 돼요. 맞아요. 그럼 네. 바로 앉으세요. 안 그러면 옷핏이 안 이쁩니다. 그럼요. 살이 다 빠져요 나중에. 저희 정원무님께서 저녁에 운동하는 게 푹 자.
자는 수면에는 또 안 좋다고 하는데 진짜 그래요? 아 이게 네. 보통 많은 의사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네. 운동을 하면 계속 이게 돌잖아요 안에서는. 네. 그렇기 때문에 수면의 질을 방해한다고 얘기를 말씀하시는데 네. 저희가 운동하는 입장에서는요 그냥 골아떨어집니다. 진짜로 운동하는 날 네. 안 하는 날 오히려 잠이 안 오죠. 안 하는 날요 에너지가 있어갖고 네. 새벽까지 잠을 못 자요. 진짜로. 아 그쵸. 운동을 하고 특히 저녁에 운동하잖아요. 네. 샤워 한번 딱 하잖아요. 네. 그리고 딱 로션 바르고 TV 딱 킬라 그러면 바로 꺼야 돼요. 너무 피곤해서. 아 그리고 아시죠? 그 개운한 감정도 그 알아야 됩니다. 저는 일부러 오늘 에너지를 좀 더 가하려고 아침에 운동까지 하고 왔어요.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이 운동하는 그 맛을 드려야 돼. 맞아요. 그래서 이게 운동을 하고 나서 이게 잠이 안 온다. 이거는 네. 그냥 대충 운동해서 그런 거예요. 아 근데 너무 아쉬운 얘기 할게요. 네네. 무슨 얘기? 끝났어요. 뭔 소리야? 저희 끝났어요 라디오. 무슨 소리 안 갈 거야? 아 그러면 한 번 더 나와 주셔야 돼요. 왜냐면 이거 진짜 오늘 제가 아니, 너무 뭐야? 사람 불러놓고 이렇게 중간에 가라 그러면 뭐 하는 거야 이게? 이거 오육국까지 제가 만들자 그랬잖아요. 누가 불렀어요? 관장님 나오면 그니까요. 지금 운동에 대해서 아니, 궁금한. 아니 지금 한참 지금 올라가고 지금 계속 지금 하려 그러는데 나 가라고. 질문이 너무 많이 올라오고 근데 이거는 관장님 좀 잘못하신 부분이 왜요? 하나 왜요? 있는 게 떡볶이 이야기를 저 누구시죠? 아 김민규 씨가 하셨고요. 김민규 씨가 있죠. 3부에는 김민규 씨를 모셨고 4부에 관장님을 모셨는데. 와, 아니 이거 음식 먹다가 맛있게 먹고 있는데 나가란 소리야 같은 느낌이 아, 지금. 맞아요. 보내드리면서 이제 광고 듣고 올 건데 다음에 오겠다고 약속 한번 해주세요. 아 일단 광고 듣고 그 뒤에 약속해요. 일단 네네네. 광고 듣고 올게요. GGS. 지금 실시간 반응 난리 난리 났습니다. 우리 릴레스님께서 아니 두 분 진짜 오늘 처음 본 거 맞나요? 왜 이렇게 웃겨? 라고 하는데 와 저도 지금까지 한 것 중에 진짜 너무 많이 웃어가지고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이혜영님께서 한번 읽어주세요. 네네. 관장님 화내지 마세요. 다음에 또 오시면 되죠. 맞아요. 또 와서 알려주세요. 네네. 그럼 되죠. 네네. 맞아요. 허가원님께서 관장님 나오시는 날엔 요가 매트 준비해야겠는데요? 라고 하는데 아니요 테이블 준비하셔야 돼요. 테이블 운동을 많이 하셔서 아니면 제가 직접 아니, 테이블 위에 올라가서 할게요. 네, 매트하고 이 마이크도 좀 바꿔주셔야 돼요. 아 마이크 핀 마이크로 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뮤지컬 게, 배우가 하는 그 마이크로 그렇죠. 이렇게 하고 그런 거 있죠? 그런 걸로 해주셔야 되고 네 그런 거 해주세요. 전 조성호님이 네. 너무 마음에 들어요. 어 왜요? 양치승 김민규 출연료 두 배 줘야겠다. 아, 두 분 역할이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너무 좋은 분이다. 와, 다음에 또 와주실 거죠? 아 그럼요. 아, 언제든지 부릅시다. 네. 약속하면서 네네. 우리 관장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이제 완전 끝 인사하도록 할게요. 우리 업타운에 다시 만나줘 들으면서 박수채 오늘의 끝곡이죠. 자 저는 내일 또 다시 올게요. 내일도 같이 샘디랑 수다 떨어주실 거죠? 함께 인사할게요. 안녕. 에라오 에라오 에라오.